시야 방송되고 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게 팔아넘긴 일사늑약이 체결되고 장지원 선생이 통안의 논서를 쓰셨습니다. 시야 방송되고 이날 모두와 통곡하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이 대법원 판결을 보고서 삼성과 최순실의 말 세 마리 거래를 죄 없는 대통령에게 다시 누명 씌우는 이 대법원 판결을 보고서 다들 목 놓아 통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야 방송되고 이날 목 놓아 통곡하노라. 장지원 선생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저 대지와 해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이 영달과 이익을 바라고 위험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두려움에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저 대지와 대만도 못한 소위 대법원의 대법관이란 자들이 영달과 이익을 바라고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두려움에 떨며 대통령을 욕보이는 매관 판사들이 되기를 작정했구나. 동지 여러분, 우리는 이런 피눈물을 여러 차례 흘렸습니다. 통곡했습니다. 2016년 10월 소위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란 자들이 위험에 겁먹고 두려움에 떨면서 대통령님을 팔아넘긴, 그래서 탄핵을 시켰을 때 우리는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소위 헌법재판관이라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대통령을 탄핵 인용했을 때 저희 모두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이 대법관님들의 대통령께 모든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판결을 보고 목 놓아 통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성의가 이제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동지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나 목 놓아 통곡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힘을 내야지만, 그래서 우리가 힘을 갖추어야지만 대통령님의 잘못 씌워진 누명을 벗겨내고 대통령님을 감옥으로부터 당당하게 걸어 나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화당이 중심이 되어 모든 태극기 애국 세력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중심이 되고 탄핵 무효, 대통령 무죄 석방에 동의하는 모든 태극기 세력에게 문을 활짝 열어 그들을 하나로 뭉쳐낼 때만이 우리가 힘을 가지고 그 힘을 바탕으로 대통령님의 잘못 씌워진 누명을 벗겨내고 대통령님을 감옥으로부터 당당하게 모시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통곡을 가슴에 담으면서 더욱더 힘을 냅시다. 우리 공화당 만세! 박근혜 대통령 만세!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나자, 싸우자, 이기자! 다음 연사부는 스탠포드 출신의 우리 공화당의 국제대변인 박근혜 대통령